쿠팡을 이제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거죠. 좋다. 근데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이걸 굳이 네. 왜 여섯 개로 나눠? 그냥 한 덩어리로 저기다 넣어 갖고 다녀도 되지 않아요? 그런 거, 그런 애것도. 네, 뭐 저런 양반들이 있어가지고 물건 팔기가 여간 어려운. 그럼 뭐예요? 이거를 이렇게 일단 이제 고리로 해가지고 어. 컵 같은 것도 걸어놓고 아~ 조리기구도 걸어놓고. 네. 근데 여기만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면은 뭐야? 그냥 테이블이잖아. 어. 이럴 수 있거든. 근데 어. 이게 여기에 이제 그 가스를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규격 사이즈에 맞는 이 가스가 또 있어요. 가스. 아~ 근데 그냥 일반.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나 보네. 아, 우는 놈이 속이 있어서 웃나 그랬다. 일반. 아유, 우리 장훈 씨가 좋은 질문 했어. 여섯 개를 하나로 하지. 버너를? 야, 진짜 맞는 질문이네, 형. 그냥 일반 가정에서 쓰는 그냥 이런 것도요. 여기 딱 사이즈가 이렇게 딱 맞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좋아. 저는 갈게요. 요즘에 캠핑용품은 뭐? 자, 두 분이 가위바위보. 저는 좀 더 볼게요. 그래요. 왜냐하면 약간 난 캠핑용품 조금 흔들려. 그래가지고 아까 흔들리던 이게 왜 흔들려? 어. 이게 고정을 딱 시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하는 거죠.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고. 아. 그래서 조심조심히 뭐든 하자. 그런 의도가 있는. 떨림이 말 갖다 붙이는 거는 떨림이 엄청 오래가. 그래가지고 난 좀 이따가 좀 볼게요 더. 그것도 그러네. 자, 가위바위보. 그래요. 안 되는 지인 거 가위바위보. 추워. 아, 내가 아까 그랬잖아. 우리 윤정 씨 아주 그냥 윤정 씨 거라고. 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번 와보실래요? 어, 이건가? 이거는 우와. 제가 어저께도 여기다 오리고기를. 아, 나 이거 알아. 우와. 이거 여기다 막 이렇게 지고 먹고 하는 거잖아요. 네. 우와. 이게. 나 이거 결혼식 거 입는 거 봤어. 불판하고 화로하고 같이 해가지고. 같이 줄 거예요? 캠핑용이에요? 캠핑용이죠. 햄이용인데 이거 밑에 것도 같이 줄 거예요? 하루도? 하루 같이? 네, 네, 같이. 아, 없으면 또 그래서. 기분 좋게 같이. 팔아주세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좀 예열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식는 온도도 되게 그렇지, 천천히. 오래 걸리지, 그치? 네. 근데 기름이 얼로 빠지? 기름이요? 일로 가는 거죠? 기름 여기, 그래 밥 싸먹는 거지. 아하. 여기 김치 볶고. 맞아. 네. 김치 빠져야지, 그래도. 우리가. 아. 오리 기름은 괜찮아. 오리만 구워야 돼? 아, 오리 전용이야. 삼겹살도 만약에 삼겹살도 소 뜯고 여기다 김치 볶는 거야. 우리 장훈 씨처럼 이렇게 까탈스러운 사람들은 이렇게 해. 여기다가 다 해.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요 산발이도 네네. 높이에 따라서 불이 만약에 너무 높은 것 같다. 그럼 이 다리를 아, 짧은 걸로 해도 돼. 좋네 좋네. 다리를 굿, 짧은 굿, 걸로 해도 되고 요 화로 있죠? 땅은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마룻바닥 같은데. 네, 다른 데다 할 때는. 저기 데크 있는 곳에서는. 네,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알지. 올려놓고 이게 있어요. 라면 같은 거 끓여 먹을 때 진짜 좋은 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냄비 바로 올려놓으면 되는 거야. 야, 근데 타로도 공기가 잘 들어가게 돼 있네. 아, 그럼요.